대한민국 항소산업을 이끌 종합 컨트롤 파워가 우리 지역 전북에서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가 그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항소산업의 수도 전북이라는 비전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을 계기로 우리 전북은 탄소산업의 수도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도는 한국 탄소산업진흥원이 조기에 안착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관련 조례도 재개정을 통해서 산업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원이 진행하던 기존의 연구개발, 기업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진흥원으로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진흥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우리 도는 기술원이 국가 탄소산업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력하면서 전북을 탄소산업의 수도로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탄소 소재 산업의 전주의 미래는 대단히 밝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탄소 소재 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 수준에 달한 상태고 단순히 탄소 소재 산업을 그치는 게 아니라 인근 완주의 수소 산업과 결합해서 전주를 탄소 전라북도를 전주와 완주를 묶는 탄소 수소 경제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전라북도와 함께 특히 국가 탄소 특화 산업단지를 지정받고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산업단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방금 전에 지사님도 김성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이제 완성품들이 그 공간 내에서 생산되고 거기서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전주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큰 산업으로 만들어질 수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